생각해봤어? 내 제안? 가짜 신부해주면 3,000만 원 준다는 거? 조용히 말해. 창피한 건 안 아프지? 창피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들을까 봐 그래. 내 일생일 때 비즈니스야.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너랑 안 한다고. 네가 아직 날 잘 모르는데 나 포기를 모르는 남자야. 허세는 앞에 봐. 해도 쉬질 않아. 유나, 이거에서 우리 얼마 받냐? 내가 너한테 줄려온 돈은 이거 10년에야 모으는 돈이야. 누가 이거 10년 한대? 제빵시험 붙고 취직해서 돈 모아서 유학 갈 거야. 야, 그럼 네 나이 30 훨씬 넘겠다. 너 그러다 결혼도 못해. 그거 아니야? 우리 큰형이 의사인데 마흔이거든. 결혼을 못해요.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늙으면 안 돼. 어차피 결혼할 생각 없어. 가족이라면 지긋지긋해. 파티셰만 된다면 영혼까지 팔아넘길 거야. 뭐? 네가 제빵시험 붙는다는 보장은 있고? 내가 안 붙으면 시험이 잘못된 거야. 야, 니들 뭐하냐? 30분밖에 안 남았어. 빨리빨리 이제 끝내. 아, 오늘 물량 너무 많아요. 평소보다 두 배가 넘는데. 잔업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들해. 니들 힘들지 내가 힘드냐? 걱정 마세요. 빨리 끝낼게요. 야, 이 비인간적인 작업 형태 여기서 벗어나고 있지 않아? 3,000만 원. 잡담 금지. 시간 없어. 한 번에 모아서 쌓아야겠다. 다친다. 하나씩 쌓는 게 더 빨라. 이게 더 빠르거든? 야, 하나씩 옮기라니까. 아, 마음이 급하니까. 박스는 안에 뭐가 들어간지 모르니까 항상 힘줘서. 어? 조심히 들라고 했어, 안 했어? 다쳤냐? 아니야. 다쳤네. 아니야. 너 내일 제빵시험 제대로 볼 수 있겠어? 틈새 비집고 들어오지 마. 네 제안 안 받아. 네가 아직 배가 덜 고프다는 걸로 이해할게. 너 쉬어. 나도 할게. 그건 아니지. 내 몫은 내가 해.